자,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방송이죠. 이러면 2방, 제두 번째 2방인데요. 선생님, 이쪽으로 좀 오시면 그림이 안 보이시네요. 자, 첫 번째 방송을 하고 참 엄청난 아주 뜨거운 폭발적인 폭발적 아주 반응이었습니다. 대단했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 이 아프리칸지 아메리 호로로. 그렇죠. 네, 이 저도 아프리칸지 기대됩니다. 네. 아메리칸지 어디서 하는 거냐? 네. 메시 하는 거냐? 그래서 언제 하는 거죠, 저희가? 자, 매주 목요일 5시 30분 5시에 동안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진행됩니다. 저 제시와 우리 우리 데이비 선생님이 제시가 안 여러분하고 보이죠? 같이 요거 제 이름이 좀 네, 좀 잘리는데, 잘리네요. 여기다 달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개그 욕심이 있어요, 우리 데이비쌤이. 자, 그렇죠. 됐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저희가 진행하는 바로 여러분한테 토스와 오픽 꿀팁을 어디서 배울 수 전해드리기 없죠. 위해서 네. 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맞습니다. 자, 자, 오늘 그렇습니다. 주제 뭐예요, 선생님?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시험장 꿀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집에서 보는 게 아니고, 맞아요. 우리 77,000원, 우리 상당히 비싼 돈을 내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그렇죠. 고생이죠. 이불 밖은 상당히 위험해요.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장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알고 들어가면 조금 여러분한테 수월하시지 수월하시고 않을까. 많은 큰 도움이 저희는 되지 워낙 시험을 많이 않을까. 봤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항상 매주 뭐 시험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일 오픽 시험 봐요. 내일 오픽. 두근두근하네요. 자, 오늘 잘 내일. 들어오셨어요. 그랬어요. 잘 들어. 예, 오늘 잘 들어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처음 보시는 이름이,거예요? RSE119님. 처음 보시는 거구나. 처음. 오늘 시험장에서 필요한 팁들 여러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RSE119님. 예, 처음이신가요? 좋네요. 시험 경험이 처음이시면은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지금, 밑에 이제 PPT 화면을, 점점점. 이제 이 걱정이 느껴지네요, 처음이라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게, 그렇죠. 우리 많은 도움이 되실 이런저런 얘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보이는 대로 읽고 또 이야기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은 PPT 화면에서 토익 시험장하고 이제 오픽 시험장하고 나누는데, 요거를 이제 그렇습니다. 비교 분석, 또 같은 거는, 요거는 똑같은 점이 있고, 또 어떤 건또 다른 점이 있고, 맞아요. 이제 그런 점을 한번 같이, 좋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노테이킹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익 스피킹이나, 자, 오픽 시험장이나, 똑같이 노트 테이킹은 전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자, 토스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토스는 기본적으로 단한 글자도 적을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더 박진감 넘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써놓고 그걸 보면서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스피킹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제 템플릿, 미리 좀 정해놓고 들어가는 템플릿의 의미가 네. 훨씬 더 높지 않나 싶어요. 자, 예전에 이렇게 한번 얘기했었더니 어떤 학생이 계속 제가 못한다고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도, 선생님 진짜 못해요? 제가 포스트잇 하나 갖고 갈 건데 거기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저한테 질문하셔서, 저는 싸우자 뭐 이런 건지 알고 혹시 제가,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갈수 있나요? 이런 거? 음료수는 밖에까지만 가능하고요. 안에 요 반입은 할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장난을 좀 쳤어요. 시험장 모니터에다가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으로 적고 나오실 때, 그거 이제 아세톤 아시죠? 그걸로 이제 화장솜으로 지우고 나오라고 이렇게, 누가 들어 장난 아닙니까? 정말 대도 않는 장난, 소리 그렇죠. 하셨네요. 완전, 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조금 이제 완전 뻘소리인데, 뻘소리 하셨네요. 뻘소리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게 진짜로 믿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네. 그거를 자기 친구들 같이 취준생이야 15명 모여있는 단톡에다가 그거를 이제 그대로 우리 토익 스피킹 시험장에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제가, 무슨 짓이에요? 지금 비싼 돈 그렇죠. 내주셨구나. 제가, 지금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중에 그 방에 무슨.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경솔했다고, 제가 진심으로 경솔했다고 네. 예, 사과를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절대로 노테이킹 못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픽 시험장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대기하실 때는 책도 많이 보시고 또 공부한 내용들 리뷰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OT가 진행이 되면 그다음부터 책상에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이걸 여쭤봤었는데 이런 음료수 있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실 거 빈 병이나 뭐 음료수 든 병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료수 빼고는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거는 그냥 정말 지나가는 말로 여기다가 차라리 써도 돼요. 이런 얘기 있어요. 차라리 병 여기 아래다가 필요한 내용들 써두시면. 예, 자, 요 타이밍에 우리 팬돌이 88 후루루우님, 예,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시험은요, 예. 오픽도 토익 스피킹이랑 마찬가지예요. 노트 테이킹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 여러분들 보실 때는요, 책상 전부 다 클리어하게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핸드폰도 두고 들어가나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지금 토픽이 딱 넘어간 김에 네. 그 다음 우리 토픽이 연결하도록 그렇죠. 할게요. 연결해서 시험장 데스크 위는 클리어 이렇게 지금 그럼 예, 저부터 이번에 예, 한번 할게요. 예. 네, 연결해서 시험장 데스크 위는 클리어에서 시험이 시작되는 우리 OT 시작합니다. 물품 전부 다 가방에 넣어주세요 하시면요 내려서 두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여러분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관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물론 이제 OT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신분증 확인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꺼져 있는지를 확인해요. 예전에는 이제 분리시켜 놨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다 빌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껐는지 확인하고 전부 다 일일이 눌러보나요?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시험이 예. 진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토스트 시험장에서도 이 배터리가 분리된 핸드폰은 네. 거기다 이제 올려놓으시면 되고 맞아요. 요새는 근데 배터리가 이제 분리가 안 그렇죠, 돼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스마트폰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전원을 꺼가지고 거기다 올려놓는데 사실 단 한 번도 이거를 꺼졌는지 확인했는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뭐 다른 어떤 신분 이렇게 갖고 간 뭐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려놓을 수 있나요? 혹시 오픽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신분증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관이 확인하고요. 그리고 역시 본체 위에 올려두거나 아니면 가방에 넣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일단 책상에는 신분증 외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잠깐 우리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인사 좀 예, 할까요? 인사 좀 한번 예,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클라우드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비아 연님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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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사랑합니다. 자, 질문 받습니다. 예. 질문 그때 예, 해주시고요. 자, 혹시 시험장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다가 순간적으로 딱 아, 요거 좀 궁금하다 하시는 거 참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야기 그렇죠. 해주시면 좋을 자유롭게 것 같아요. 던져주세요. 참으면 네. 병됩니다. 네. 자, 바로 안 되죠. 예, 그렇죠. 자. 자. 그래서 데스크 위는 클리어, 토익 스피킹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데스크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을 수 없는 게 네. 토익 스피킹하고 오픽하고 아마 공통점이 아닌가? 맞아요, 공통점인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시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우선 토익 스피킹은 기본적으로 예, 떼창을 우리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떼창. 떼창이죠. 예, 떼창이 뭔가요? 예, 그렇죠. 여러 명이. 떼창이 뭔가요? 떼창.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거죠. 예, 동시 시작을 원칙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시험을 먼저 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게 간다 그래서 또 늦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 딱 입실 시간이 11시 반일 경우에 11시 반부터 딱 40분까지 10분간만 입실이 가능하고요. 40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진행이 되고 네. 실제 시험 시간은 그럼 한 12시 정도에 시작을 한다고 우리 이제 같이 동시 시작을 한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타이밍에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남의 걸 듣고 생각을 해서 예,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어떤 시험이기 옆에서 때문에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다가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예, 사실 이제 근데 주어진 시간이 예, 그러기에는 또 너무 짧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듣고 막 이제 컨닝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예, 시험이 아닌가
어쨌든 저희는 이제 동시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같이 시작하고 시험 시간 다 똑같이 그렇지. 그리고 똑같이 끝나서 같이 가방 싸고 나오는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노치링이네요. 노치링입니다. 안 되겠네요. 예, 자 오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약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자 말 안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 조금씩 해주세요. 일단 그러면 시험 시간에 대해서 오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험 시간은요 똑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부터 자 이제 시험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는 총 40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면 물론 같이 떼창이 시작이 됩니다. 1번 무조건 자기소개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봤어요. 시험 시간 총 4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0분을 채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20분, 25분, 30분 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막상 시험을 막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방을 써서 나가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맞아요. 뭔가 내가 예.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있나? 예. 네, 잘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막 10명, 10명이 막 가방을 싸서 나가시면 나는 아직 10번밖에 못했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학생들에게 예. 40분이 여러분들 주어지지만 다 채우지 마시고 이왕이면 25분에서 35분 사이에 끝내시는 게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저희 RLA 오픽 예, 247 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자. 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주실게요.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분들 오픽 보신 적 있으시고 또 토익스피킹 본 적 있으시고 혹은 앞으로 보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궁금한 것들, 시험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뭐든지 여러분 질문하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 이야기나 하세요. 혹시 시험 볼 때 신발 벗고 가야 되나요? 예,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옷은 뭐 입고 가야 되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 옷은? 맞아요. 모자 쓰고 예. 시험 볼 수 있나요? 어때요? 아, 모자요? 예, 사실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이따가 이제 우리 만 알고 있는 시험장 꿀팁 이런 거에서 한번 그때 말씀을 걸로? 좀 오케이. 한번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모자 조금 이따가 조금 우리 모자를 쓸 수 있는지 예, 없는지 그렇죠. 이야기하도록 예. 할게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궁금하신 거 지금 참여를 그때 뭐든지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예. 네. 답장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오픽은 배경 설문 선택에서 시험을 보는 걸로 아는데 토익 스피킹도 배경 설문 선택할 수 있나요? 배경 설문 선택이 뭐예요?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네. 어떤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물어봐요. 취미는 뭐니? 여가 활동으로 무엇을 하나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배경 어떤, 설문을 그렇죠. 프리퍼런스군요. 예. 하고 프리퍼런스를 체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오픽은 시험을 보게끔 되어 예.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어떤가요? 예,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부부 아닙니다. 두 분은 부부 아닙니다. 아니, 예, 아닙니다. 자, 이야기해 예. 주실게요. 자, 얼른 넘어가세요. 너무 다름 하신 거 아니에요? 다름 아, 아닙니다. 자, 예, 아무튼 아니고요. 자,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자, 프리퍼런스 우리 누구 닮은 저기 우리 잘생긴 데이비 쌤한테 욕한다고 막. 예, 뭐 그런 일 없을 것 같고요. 아니고. 예, 자, 토익 스피킹 같은 거 말 자꾸 끊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설문 선택 같은 경우에 없고요. 대신에 요거 이제 기밀 유지 서약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어떤 가서 건가요, 이제 요거를 밖에서 친구한테 이야기하지 않겠다. 요거를 딴 데서 이제 이렇게 무단 배포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질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오늘 나온 문제에 대해서 기밀을 유지할 거를 이렇게 설문에 쓰고 자기 개인 정보를 적고 약간 이런 건데요. 자, 이때 학생이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시 쌤, 저 주력 주제밖에 공부 못하고 시험 볼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자, 괜찮아요. 어때요? 아마 제 학생분들이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일단 주력 주제밖에 공부를 못했다 하시면 탑3 챙기시고요. 주력 주제는 무조건 챙기시고요. 그리고 제가 챙겨드린 매직어드 있어요. 그때그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죠. That's all I remember. 이런 것들 있죠. That's all I remember at the moment. 이런 것들. I haven't thought about this topic much.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챙기세요. 일단 걔네부터 챙기면요. 여러분들이 커버하지 못하신 비주력 주제 받았다 하시더라도 제가 항상
등급 포인트에서 집어드린 표현들 있죠. 중간중간에 넣으신다면 문명이 됩니다. 특히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어들 다양하게 쓰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다양하게 연결어 쓰시고요. 그리고 형용사 혹은 부서 다양하게 쓰세요. 이것만. Okay? It's good. The food was good. 이게 아니라 It was incredible. It was amazing. It was amazing. Enjoyable time. Good time. Yeah. 아니라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금은요. 보시는 게 시간 사실 없으시잖아요. 가장 좋은 팁이 될 거예요. 그럼 IH와 네. A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사어, 다양한 연결어들, 매직어들만 챙겨서 가세요. 그럼 비주적 주제 충분히 연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매직어 챙겨서 가시라는 네. 아주 좋을 것 같은 말씀 네. 예, 해주셨고요. 자, 이 타이밍에 또 제니7844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 이거 한번 해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거 이제 요새 이게 좀 대세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요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요거나 예전에 이제 저희 때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누가 들어오실 때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트 하나 날려주는 센스. 예, 그런 거 보여드리고. 인상 쓰는 이모티콘 하나 날려줄 것 같아요. 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줄었어 지금 사람이요? 예, 제가 하트 날리고 나서 한 반 정도 나가신 것 같은데. 오늘 100명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예, 오늘은 제가 뽀로로 아마 못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이제 동대문 시장에 뽀로로 의상을 사러 갔는데 지금 챙겨놓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챙겨놨는데 써주실게요. 예. 뽀로로 아직 입어야죠.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예.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자, 질문 할게요. 주시고요. 자, 네.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전 OT에 포함되는 내용. 사실 제가 언급을 했네요. 자, 우리 토익 스피킹부터 좀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OT는 보통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OMR 카드라 그러죠. OMR 카드를 나눠주고 학생들한테 이제 자기 생년월일, 그 다음에 어떤 수험번호 등을 네. 이제 기입하고 네. 그거를 마킹하는 시간. 펜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컴퓨터용 수험사인 펜, 줄여서 컴퓨터형 수험사의 컴사라고 합니다. 자, 컴사를 나눠드리고 그걸로 이제 마킹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 저는. 컴사 알아요? 컴사 뭔지? 컴사 한번 쳐주시죠. 컴사 컴투더사 컴사 예. 챙겨 컴사 컴투더사 자 컴사 컴퓨터 네. 사인펜이라고 하네요. 자, 컴퓨터형 수험 사인펜으로 이제 그거 이제 사람들이 대답도 없어요. 대답도 없어요. 이제 신경 안 써. 자, 좋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오늘은 우리 저희 둘이 노는 것 같은 느낌. 네, 예. 그러네. 좀 댓글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얘기해요. 예. 자, 그래요. 자, come to the cell 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마킹을 하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이 지나고 나서 이 컴사로 마킹을 했던 경험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나름 굉장히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기분이 센스. 나쁘지 않더라고요. 센스. 스펠링도 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컴사. 예, 컴사. 컴사. 그만하세요. 빨리 하든 얘기하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필적 감정용으로 한국어로 그리고 영어로 본인은 요거를 이제 무단 뭐 배포 또는 않겠습니다. 이제 복제하지 않겠다는 걸 써야 돼요. 따라서 네. 그걸 쓰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동으로 컴퓨터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됩니다. 네. 이제 컴퓨터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헤드셋 볼륨, 마이크 네. 볼륨을 맞추는 네. 작업과 자, 그다음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요새 추가된 건데 바로 현장 사진을 찍게 됩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찍나요? 예, 아니 그렇게 찍으면 안 되고요. 그냥 가만히. 뭐 이렇게 찍나요? 죄송합니다. 예, 이러고 찍나요? 예, 자, 이러고 찍으면 안 되시고 얼굴을 안 가리고 이제 딱 카메라를 보고 이제 증명사진처럼 찍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경솔했네요. 예, 좀 예, 좀 경솔하셔죠. 예, 자, 그래서 그 현장 사진을 찍으실 때는 네. 예, 우리 얼굴을 가리지 않게 아까도 모자도 벗어 주셔야 되고 그걸 찍게 됩니다. 예, 사실 그게 막 어디에 남는 사진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가지 마시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선생님 제가 그때 너무 추하게 하고 가서 너무 또 아침에 또 어머니가 나와주신 상태 또 그
그대로 또 갔다 그래서 아, 사진 남기기가 너무 싫은데 어떻게 됩니까? 하시는데 그 사진은 이게 본인이 시험을 봤는지 확인을 하는 용도 이외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ETS 직원만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ETS 직원하고 결혼하실 거 아니면은 뭐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 이제 시작 전 OT에 포함된 내용이었고요. 자, 오픽도 뭐 하신 말씀 있으신지. 네, 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약 OT는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토익 스피킹이랑 비슷한 면도 많습니다. 저희도 사진을 찍어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용도는 아니고요. 본인 인증 차원에서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배경 설문이죠. 백그라운드 서베이 책을 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오픽, 토익 스피킹이랑 다른 면인데요. 그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물론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몇몇 문제들 거기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사니 혹은 학생이신가요? 뭐 회사를 다니시나요? 뭐 학생이시라면 언제 학교를 졸업하셨는지 뭐 지금 연수 경험이 있으신지 어떤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을 체크를 하고요. 또 여가 활동, 여행 좋아하는지 다 물어보는데요. 이거 여러분 꿀팁이에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알 텐데 오리엔테이션은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뒤에 시험 문제에서 받을 어떤 주제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조금 우리 나름대로 약간 로직을 세워서 배경 설문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OT 때 진행이 되는데 절대 정직하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문제들 예,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직장인은 아니고 학생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 질문이 나오지 않으니까 또 혼자 산다고 해야 가족과 어떤 릴레이션십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점수에 네. 그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배경 예. 설문 선택하시는 거 잘 선택하시는 거 예. 아주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오늘 목소리 굉장히 차분하신데 네. 자 우리 요 타이밍에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픽의 1번 자기소개는 점수에 크게 비중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토익 스피킹 1번 문제가 지문 읽기로 알고 있는데 점수에 크게 영향이 있나요? 하시네요. 1번 자기소개는 그만큼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별로 오픽에서는 비중이 없어요. 토익 스피킹 네, 토익 스피킹 1번 역시 지문 읽기 세트인데요. 네. Read a text aloud. 저 ETS에서 이름 붙여놨듯이 네. 네, Read a text 지문을 aloud 크게 읽어달라는 거죠. 크게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량, 이 시험자의 성량이 생각보다 점수에는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요?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작게 읽으면 어떻게 해요? 네, Part 1은 저쪽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I'm from Korea.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비중은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파트 6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비중은 아니지만 6개 파트의 그래. 비중이 다 똑같나 봐요? 예,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파트별 비중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파트 1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웜업 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점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몸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이제 준비하는 어떤 그런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 졸업하고 싶은데 토스가 났나요? 오픽이나 이거 어제 지난 시간이죠. 어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내용인데 토스 오픽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그때 제가 약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밥상을 다 차려놓고 그 밥상을 그렇죠. 딱딱딱 챙겨서 그렇죠. 거기다가 맞추면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숟가락을 딱 들어서 이제 그걸 떠가지고 입에다가 딱 먹여주는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토스라고 한다면 오픽은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틀이 없는 시험이요. 시간에 대한 압박이나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어떤 컨텐츠 안에 이런 기승전결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들었는데 오픽은 전혀 그 어떤 구성이 없이 자유롭게 여러분 주어진 주제에 있어서 이야기만 하면 돼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발화량이죠. 즉 I 동사 이렇게 문장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낫냐? 단기간에 물론 둘 다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성향에 예, 그래서 요새 지금 저희 이제 강의를 보시면은 네. 보통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2주 안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네. 진짜 열심히.
예, 열심히 하시면 네. 2주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받을 맞아요. 수 있나요라는 예. 얘기하시는데 역시 가능해요. 이거는 시간 투자인 것 같아요. 오피근 시간 투자만 하시면 돼요. 예, 어때요? 스피킹도? 토스는 사실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법만 조금 익혀주시면 2주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주 안에 레벨 뭐 6나 7 이렇게 고득점 받고 나가시는 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자신감 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예, 그렇죠. 시간을 투자하면 2주 안에 반드시 가능할 거고요.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험을 원하신다면 오픽. 오픽은 일상생활에서 다뤄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 하시면 내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죠. 뭐 이럴 때 오픽 선택하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비즈니스 말씀하신 것처럼 뭘 떠먹고 예. 싶을 때 뭘 예. 그렇죠. 떠먹고 내가 고를 수 있는 건가? 예, 아니 고를 수는 없어요. 고기만 예. 먹고. 오픽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이렇게 골라 먹는 스타일이라면은 우리 토스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떠주는 걸 그냥 그대로 그럼 반찬 제가 선택이 안 돼요? 반찬은 선택이 안 돼요. 난 고기 반찬 그렇죠.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생선 구이 먹어야 되는데 토스는 이제 골고루 골고루 생선 구이 건강하게 고기 빼면 안 자꾸 돼요? 시비 걸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고기 그럼 나는 알겠지? 생선 그날은 먹고 싶은데 고기 꼭 먹어야 되는 이런 식인가요? 그렇죠. 골고루 먹어야지 이게 편식을 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빨리 대답하세요. 국은 주나요? 국도 주죠. 오케이. 국도 주고. 국 오케이. 네. 자, 국 주고 밥 주니까 그렇죠. 고기 뭐 하루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섯 파트가 여섯 개니까 6첩반상 이제 드신다고 보시면 고기는 안 나오는 6첩반상. 네, 고기는 나오지 않고요. 아 굉장히 실망. 네, 자, 그렇죠. 네. 떡볶이만 먹으면 떡볶이 나와요? 떡볶이 계란 나옵니다. 계란 넣어서. 그렇죠. 떡볶이 나옵니다. 떡볶이 요새 떡볶이가 제가 좀 대세죠. 떡볶이 제가 지금 요리에 그래요? 빠져가지고 떡볶이를 그렇게 국물 떡볶이 어떻습니까? 국물 떡볶이에다가 밥을 말아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거죠. 요리 잘하시나요? 제가 요즘 좀 배우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잘하시는 건가요? 먹을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막던 쓸 정도로 잘합니다. 그렇죠. 막 던져도 상관없어.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얼굴도 그렇다시피 Marinated meat 나왔네요. 예. 양념 제가 소스 기가 막힙니다. 예. 평균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먹을 만큼은 하고 요리하는 남자 요새 이제 요생남이라고 하는데 요생남이세요? 요생남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생남 맞죠? 맞아요? 네, 그렇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만들어 오세요. 다음에 저기 여기서 먹방 한번 그렇죠. 할까요? 먹방 한번 제가 한번 초대해서 시도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먹방 어떠신가요? 네. 우리 지금 프랭클린님 상당히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프랭클린님 싫어해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네. 프랭크님 지금 배고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그렇죠? 예. 하면 프랭클린님이 이 뭐죠? 별풍 쏴주시는 건가요? 별풍, 예, 자 답변해 주세요. 별풍 싸주시나요? 별풍 싸주시면 먹방하면 그렇죠. 춤도 추고요. 제가 뭐 애교도 떨고 제가 이제 별풍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TV 유명한 BJ들은 별풍으로 이제 자꾸 나가시는 것 같아요. 다음 거 넘어가시죠.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저도 이제 별풍을 통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계속 그만하라는 거죠. 아프리카 그렇죠? 자꾸 아프리카 그렇죠? 화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시험 중간에 쉬는 시간 어떤가 있어요? 없어요? 오픽부터 오피셜리는 없어요. 오피셜리는 없지만 여러분들 1번에서 자기소개 시작해서 7번까지 한 번에 쭉 푸시고요. 7번이 끝나는 시점에서 물어봅니다. 지금의 난이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릴까요? 내릴까요? 이럴 때 바로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생기는데 얼마나 생기나요? 자, 볼게요. 잠깐. 자, 여러분 얘가 바로 에바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얘 얼굴 보면서 시험을 보시게끔 되었어요. 이 친구가 이름이 에바예요? 에바예요. 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바 안녕하세요. 살짝 제 스타일인데 어떻게 소개팅 가능한가요? 일단 제가 따로 연락해 볼게요. 예. 문자 보내고 이따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머리도 상당해요. 상당해요. 굉장히 자유가 철저한 친구예요. 머리도 그렇죠. 길지 않고 예. 똑같습니다. 항상 근데 언제 보는 그 모습. 제가 봤을 때 표정이 조금 성격 있어 보이는데 하이 에바. 헬로 하이 에바. 자. 그래요. 일단 하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아래에 replay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play, replay 둘 다예요. 그래서 시험 여러분 이제 시작할 때 play 버튼을 누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next를 누르기 전까지는 화면이 넘어가지 않아요. 7번이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난이도를 재조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또 next라고 누르기 전까지 그 화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officially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개개인별로
넥스트를 누르기 전까지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2, 3분 정도 앞으로 나올 부분들을 어떤 질문들이나 패턴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리뷰하시고 넥스트로 가세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친구는 2, 3분이 아니라 막 6분씩도 기다렸다가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역시 상관없습니다. 예. 40분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시간 조절 잘 하셔서 보시면 쉬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되게 꿀팁이에요, 여러분. 그러게요. 엄청난 꿀팁인데. 자, 요 타이밍에 우리 CJZL 하여튼 이분 아, 근데 그분 아닙니까? 이 지난주에 저한테 뽀로로 지난주에 맞아요. 이분 때문에 지금 뽀로로 그 분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분 학생인 것 같아서 한참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걸리면 죽는다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잡히면 죽는다고 말씀을 전해드려야 본인 소개 되는데. 부탁드려요. 자,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생이신가요? 자, 제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학생이신가요? 아, 오픽 시험을 준비 중이신데 제 수업을 들었던 제 기존의 수강생이신가요? 제시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휴식 중이래요. 휴식 중. 오픽 제 수업을 들었던 건 아닌 건가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아마도 여지를 주시네. 그러니까요. 예.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 얘기였군요. 그때 질문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시 저희가 원래 슬라이드 에바 안녕, 바이 에바. 예. 자, 다시 돌아가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험 중간에 쉬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토익 스피킹은요? 자, 토익 스피킹은 사실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트 1부터 네. 6번까지 컴퓨터로 그것도 인터넷 방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네. 이렇게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중단하거나 다 같이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불편을 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쉬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용무를 다 마무리하시고 들어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컴퓨터 컴퓨터 자, 예. 컴퓨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 프랭클린, 프랭클린님이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고요. 자, 우리 이제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 한번 시험장 꿀팁에 대해서 컴퓨터. 오픽은 검사 필요 없습니다. 예, 오픽은 검사 필요 없나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에서 이루어져요. 컴퓨터로 타입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컴퓨터로 쓰게끔 되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컴사는 필요 없어요. 예, 그렇군요. 예. 바이브레이션. 괜찮았네요. 예. 오늘 상당히 여자여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컨셉 잡으신 거네요. 오늘 컨셉은 조금 차분함. 그래서 오늘 약간 버건디. 버건디 컨셉 아닙니까? 예, 버건디. 컴사는 컴퓨터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아까 못 들으셨구나. 컴사는, 그렇죠.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줄여서 컴사. 컴사를 모르신 거 보니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자이 타이밍에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자, 토스 레벨 7이 필요해요. 근데 베이스가 많이 비었어요. 베이스가 비었다는 거는 좀 기본기가 없다라는 거죠. 자, 가능한가요? 묻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이 그렇죠. 7 높은 등급이네요. 그렇죠. 베이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자기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열정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티피컬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정말 오픽도 마찬가지고 토익 스피킹에도 마찬가지고 시간 투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 그리고 열정이라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맞습니다. 이건 정말 성적의 어떤 본인의 실력 상관없이 스피킹 시험이라는 게 더 많이 말을 해보고 맞아요. 연습을 할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 학생들 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맞아요. 영어를 못한 상태에서 오시기도 하고 영어를 조금 잘하는 상태에서 오시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원에 등록을 하실 때는 등급을 올리기 위한 그리고 레벨을 올리기 위한이죠.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열정이 있고 본인이 약간 투자를 하시는 만큼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본인 혼자서 해보시다가 정 안 되겠다 하시면 한번 찾아오시면은 그럼요. 독학 제가 가능합니다. 혼자 연습하시고 혼자 연습하시고 아프리카에서 공부하고 그렇죠. 보시고요. 그러면 아프리카를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혼자 연습하시다가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파고다 여기 종로 한번 찾아오시면은 제가 또 연습을 함께 팁을 하면서 또 드릴 스터디를 수 있는 그렇죠. 하면서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말고 있는 꿀팁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토익 스피킹의 꿀팁. 예, 네. 자, 꿀팁은 네. 그냥 평소대로 하고 가라 라는 겁니다. 그날 좀 긴장을 하신 나머지 평소에 입지 않은 옷, 또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입지 않던 막 추리닝 입고 간다든가 슬리퍼 신고 아까 이제 모자 쓰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시험장 가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또 너무 긴장하게 만드는 격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하시던 대로 그러면 저 추리닝 입고 원래 정장 입고 다니다가 추리닝 입고 가면 토익 스피킹 시험 점수 안 나요? 아니죠. 이제 그건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평범하게 하고 가시면 되고 신으면 토익 스피킹 점수 안 나오나요? 힐 신으면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 힐 신으면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였는데 안경 벗고 가면 예. 안 보여서 시험 못 보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멘탈 상태가 그러니까, 좀 안 좋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원데이 아큐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평소대로 좀 꾸미고 가세요.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이 어머니가 낳아주신 상태 그대로 그렇게 하고 누구 만날까 겁나는 그런 상태로 가면은 이게 자신감에 영향을 미쳐요.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은 말이 또 잘 안 나와. 해서 평소대로 하고 가시라는 거고 평소에 이제 평범한 모습 그대로 하고 가셔서 이렇게 시험을 보셔야만 또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일종의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옷을 잘 입고 가라. 그러니까 예, 너 데이비 쌤만의 그렇죠. 토익 스피킹 꿀팁은 옷을 잘 입고 가라. 아니 잘 입고 가는 거랑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농담이었어요. 예. 자, 시작하세요. 알았어. 피셔스 말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자, 목이 타네. 우리만 알고 가는 시험장 꿀팁. 우픽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이야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시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7번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리뷰하셔야 되고요. 자, 미리 연습하셔야 됩니다. 미리요. 모의고사를 보는 게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니면 혼자라도 좋습니다. 질문 이런 질문이 있을 때 혼자라도 녹음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녹음하는 거 되게 당황스러워요. 근데 본인 목소리가 조금 익숙해질 만큼 처음 한 번 두 번이 어색해서 내 목소리 듣기 싫고 막 그렇지만 한 세 번 이상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익숙해져요. 최대한 많이 녹음하세요. 녹음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한 번만 녹음하시면요 한 네다섯 번 막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되게 스스로 크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많이 녹음하시고요. 최대한 말하기 연습 많이 하시고 입 풀기 연습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예. 게 팁입니다. 틀리 꼭 예. 영어가 맞을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얘기해. I 안 정 안 되겠으면 A B C D E F G H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I go to school, I get up. 오늘 나 일과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I get up at 5 o'clock and then I do this and that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네요. 자, 말하기 연습, 입 풀기 연습 충분히 많이 하고 가시면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오픽은 토익 스피킹과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아무 옷이나 입고 가도 된다. 예. 사실 토스도 아무. 자, 제시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오, 감사합니다. 야, 발음 좋다. 야. A B C D E F G 했는데. 그래, 아, 예, 감사합니다. 발음 좋습니다. 제가 또 이 맛에 또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 자, 제시 쌤 귀여우신데 뭐 저는 좀 언급을 좀 해주세요. 아, 우리 그렇죠. 데이비 쌤 귀여우시죠. 예, 자, 예, 데이비 쌤 너무 재밌나요? 예.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우리 소유진님, 우리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 잘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유진님. 그렇죠, 인성이 좀 이렇게 받쳐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죠. 예. 크롱 친구.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데이비 쌤 사랑합니다. 예, 잠깐만. 남발. 사랑합니다, 남발. 이분이 이렇게 쉽고 가벼운 남자네요. 예, 제가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강서 씨 사랑해요, 사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러고 예, 다니시죠. 자, 크롱 친구는 뭐, 무슨 말인가요? 제가 뭐. 인사하세요. 예, 40분입니다. 자, 예, 자, 40분이라서. 자, 여러분하고 좀 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고자 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끝나는 관계로. 자, 다음 시간 저희가 또 언젠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자, 재밌게 이야기, 가장 홍보. 멋지게 홍보해주세요. 예. 저희 언제 방송 시작하죠? 자, 다음 주 목요일 네. 5시 네. 여러분한테 다시 찾아옵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사실 시간의 압박, 또 진도의 압박,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저희 토익 스피킹 그리고 오픽의 꿀팁을 여러분한테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밀 이야기라고 하죠. 여러분하고 저희들 사이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자, 뜨거운 반응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100명 넘어가면 제가 여러분하고 한 약속 아시죠? 예, 뽀로로 분장하고 그렇죠. 숨쉰대요. 예, 숨추고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잊지 못할 경험 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주변에도 예, 토익스피킹이나 혼자 공부하시는 예, 그렇죠. 분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꼭 들어오셔서 네.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실 것을 예, 여러분한테 질문들 많이 기억해 주셨다가 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아, 나. 제가 하겠습니다.